오늘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 있는지 함께 보시죠. 집중호우로 중단됐던 코레일 열차 운행이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재개됩니다. 다만 선로가 유실돼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과 영동, 태백, 경북선 등은 제외됩니다. 터널과 교량, 강우량 집중 지역에서는 서행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늘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평소 내비쳐온 대북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후보자는 저서와 유튜브 등을 통해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라고 밝히는 등 강경 입장을 펴왔습니다. 지난주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치렀던 KBO 프로야구가 휴식기를 끝내고 오늘부터 후반기에 돌입합니다. LG 트윈스가 1위를 달리는 가운데 SSG 랜더스와 두산 베어스 등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최종 상위 5개 팀은 가을에 개막하는 포스트 시즌 진출권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